한달 살기. 베트남 한달 살기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과 아주 좀 밀접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행하는 데 바빠서. 근데 이렇게 한달 살기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투어 또는 리빙 같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달 살기 하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확인해 보니까 약 100여 명 이상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때, 베트남 사람들도 이 페이스북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수 있다는 점, 서로 이게 상대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 잘로라는 게 있는데, 요 잘로가 베트남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 스토리 정도의 개념입니다. 잘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로를 통해서 컨택을 할수 있습니다. 잘로는 한국의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전화번호만 있으면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트남 한달 살기 하면서 과연 100여 명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한달 살기 계획을 하면서 일단은 알아보는 게 항공권, 티켓, 그 다음에 어코모데이션, 숙소, 그 다음에 뭘할수 있는지, 투어,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음식, 푸드, 식당, 카페, 뭐 이런 데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쇼핑, 기념품 등등.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했을 때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실 교류를 한다는 거는 투어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일정한 비용을 내고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베트남어 배우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영어를 할수 있다 그러면, 물론 호치민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할수 있는 베트남인도 있으니까, 뭐 한국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컨택을 해서 한달 살기 하게 하면서 여행도 하고 베트남어도 배우고, 일단 프로그램을 베트남어 배우기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달 살면 만나는 사람들, 일단 숙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숙소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 오너 등, 그 다음에 상점 주인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념품 상점,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곳.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레스토랑 예약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에 대한 문의 등등을 할수 있고, 뭐 맛집 찾기, 연락,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약간 될 정도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로를 통해서 컨택을 하면 번역기를 돌려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타 관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현지 사람들 놓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만나는 사람들,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점에는 과일 가게 이런 데 상점도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골이 형성이 될수 있으니까. 식당도 뭐 어느 정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쌀국수라든지 문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 하노이라든지 이런 음식 메뉴가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다면은 하나의 식당을 이제 단골로 잡아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카페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프로그램과 베트남어 배우기 프로그램과 투어에 관해서 한번 북극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북극을 기준으로.